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 대한 여행 만족도는 높지만 정작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면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당일치기로 지역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 관광을 위해 부산에서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온 대학생 김지영 씨. 당일치기로 여행 일정을 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가용으로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 곳에만 머물다가 사진 찍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숙박 여행 비중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관광 자원 대부분이 산과 바다, 섬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역 숙박업체의 시설 경쟁력이 약한 것도 당일 여행이 많은 한 이유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관광 숙박업의 평균 시설 투자비가 11억 원인데 반해 광주 전남의 경우 2~3억 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숙박업도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치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 지역에서 쓰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관광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이 광주 전남은 10만 원 미만으로 제주의 5분의 1, 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숙박 관광여행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숙박 여행 관광 비중이 낮은 것도 이런 지출액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 일정으로 한국 방문에 나선 외국 관광객도 수도권이나 제주도로 몰리면서 전체의 1.4%만이 광주 전남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숙박시설이나 시내 면세점 등 쇼핑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전라도 천년기념 사업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